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희 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설 관리사 이제 필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설 관리사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통계자를 좀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갖는 이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격명이 시설 관리사고요. 영문명은 이제 Fire Facilities Manager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이제 관리자고, 그 다음에 자 Facilities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에요. 근데 Fire가 붙었으니까 어떤 거? 소방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매니저 딱 붙으면 되게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딱 잡으셨을 때 좋은 자격증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관련 부처는 이제 소방청이고요. 요게 전에는 이제 국민안전처였다가 이제 소방청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이렇게. 자, 최근 5년간 이제 통계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큐넷에서 제공하는 건데, 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데 아직 2017년에 관련된 상세한 통계는 없어서 여기서는 이제 합격자만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죠? 2011년 같은 경우는 4,382명이 시험을 했다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응시는 3,254명이 응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약 천여 명 정도가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시율이 74.3% 나왔고요. 합격은 1,071명에서 대략적으로 33% 정도 합격률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같은 경우는 5,018명 대상에 3,787명이니까 전년도보다 시험 포기를 더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합격은 1,190명 됐고요. 합격률 31.4. 2014년 좀 줄었죠. 4,300명. 그 다음에 3,173명, 73.7%, 약 1,000여 명 합격했고, 합격률은 33.2. 자, 이런 추세로 쭉 오다 보니까 갑자기 201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6,300명 정도가 대상이었고요. 응시가 5,100명. 야. 그래서 응시율도 82.3%니까 높아졌어요. 이때. 그래서 2016년도에 시설 관리사가 인기가 절정이었죠. 이제. 야, 돈 된다. 막 누구나 막 몰려가지고 이렇게. 제일 많이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합격이 2,793명. 무려. 그래서 합격률이 53.8%가 나왔어요. 이때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2,793명에다가 플러스 전년도에 합격해서 필기 합격과 실기 떨어진 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대략적으로 한 1,500명 잡으시면 이게 약 4,200명이 실기 시험 대상이 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때는 막 4,000명이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실패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이제 부처에서 이제 관리사가 부족하니까 많이 배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좀 문제를 쉽게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 풀어준 거예요. 자, 근데 이랬다가 2017년대 딱 넘어오면서 합격자가 몇 명이냐면 역대 최저인 963명이 붙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몇 배 정도 차나요? 합격자가 세 배가 차나죠. 세 배가 차난다는 얘기는 공부는 비슷하게 하셨을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패턴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물어보면 그거 한 달 전에 책 사가지고 관현도만 외워서 지금 뭐 안 붙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가서 가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시설 관리사는요, 관현도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바뀝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맡기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첫 번째가 계산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론에 이제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죠. 그동안의 유형과 다르게 깊이가 깊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화됐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이제 폭넓게 하셨던 분들은 뭐 분화하기 붙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실기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기존과 똑같은 패턴 하셨던 분, 이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1차에서 많이 걸러내겠다 이런 게 생각을 출제 요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굉장히 어려우니까 나 포기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 시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험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딱 분석을 해서 이것만 하면은 붙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 맞춰가지고 쭉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합격률은 이제 33% 정도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1차 시험 공부 방법 네, 보겠습니다. 자, 1과목이 이제 소방 안전 관리인데 옛날에는 이게 소방 안전 관리론. 자, 요거 및 화재 역학 이렇게 과목이 나눠져 있었다가 화재 역학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뒤쪽에다가 연속도 구획화재 연소 생성문 같은 이런 것들을 붙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럼 저기서 중점 나온 데가 요 연소예요. 연소.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관리. 자, 이 화재 예방 관리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방폭이라든가 폭발, 그다음에 위험물 같은 거, 이런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인데요. 여기는 이제 소방 관련 이제 법규, 즉 건축 관련 법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원 수용 피난계. 그 다음에 연소 속도, 구획 화재, 연소 생성물, 연기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연속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연소 생성물, 연계 생성 및 이동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연소 생성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할 때 네 가지가 나온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공부하셨죠? 자, 뭐가 있을까요? 연소 생성물에는 열, 연기, 가스, 그다음에 불꽃에 관련된 화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열의 이동에 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런 부분 나오겠죠. 자, 전도에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구하고, 대류열을 어떻게 구하고, 복사열을 어떻게 구하냐. 관련된 법칙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 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할 거냐. 연기의 위험성은 뭐냐. 이런 것들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자, 일반 가스겠습니까? 독성 가스가 나오겠죠. 화염, 불꽃. 자, 이것에 뭐가 나오냐면은 색상 온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딱 파트별로 보면요. 뭐가 나올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리학, 약재화학 및 소방 전기예요. 자, 이 과목은 나중에 이제 실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각 과목별로 25문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방 관련 법령입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것이 기본법부터 자, 어디까지 나오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분법이라고 합니다. 5분법.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요거는 어디랑 관련되냐면, 위험물 기능장 시험 과목과 이제 중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자격 요건이 안 되신 분들은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을 해서 관리사, 이제 시험 보기시 합니다.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소방 전기 분야가 있고 소방 기계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와 기계 시설의 구조 원리가 합쳐진 과목이에요. 자, 요것도 우리는 이제 어디서 많이 다루냐면은 화재 안전 기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 플러스 점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딱 공부를 안 하면 관리사 시험을 못 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과목에 이제 면제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기술사 따고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과목인 수리학 부분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 네 과목만 보시는 거죠. 근데 기술사 따고서 경력 15년 있어야 되니까 흔치 않아요, 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방공무원 15년 근무하신 분. 자, 이번은 어떻게 되냐? 바로 소방 관련 법령. 이거를 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법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한 과목 면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차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요걸 또 노려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술사나 우리가 쉽게 접근 들어가는 것이 여기는 우연물 기능장이에요. 자, 요거를 따게 되면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을 자, 면제받아야 되니까 한 과목만 보는 거죠. 점검 실명정만. 그 다음에 공무원 5년 이상, 여기는 이제 점검 실무행정을 자,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기술사부터 쭉 해서 이걸 취득하게 되면은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내가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접근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 여기죠. 우연물 기능장 따서, 예, 한 과목 면접 받고 점검 실무만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이제 점검 실무행정이 시험 시간이요. 9시 반부터 11시까지 90분 보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 설계 및 시공을 갖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과목을 다 본다 그러면 180분 시험을 갖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자, 과목별로 세 문항 나오고요. 논술형입니다. 논술형. 그러니까 시험 결적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자, 1차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자, 매 과목 40점 이상이니까 과목당 25문항이 나온다고 했지요? 자, 이런 25문항 중에서 자, 몇 점을 득점을 해야 돼요? 10문항. 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평균 점수 넘어가는데 만약에 9개 맞았다, 한 과목에서.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락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는 5명이 채점해가지고요. 채점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3명의 평균 점수를 내서 60점 이상이 합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과목별 이제 평균 점수 이제 분포를 이제 볼 텐데. 참고로 이제 2016년도. 그러니까 2016년대는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합격자가 지금 많이 나왔던 해죠. 제일 많이 나왔던 때. 응시원도 많았고. 자, 안전관리론에 해당되는 과목이, 자, 응시자 전체 평균이 59.71점 나온 거예요. 전체. 그 다음에 합격자가 66.9점이니까, 자, 보통, 자, 17개 정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8점이니까, 이렇게 되면. 불합격자는요, 51.4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리학법은 이제 보니까, 56.84, 합격자는 66.64요. 불합격자 45.4.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죠. 여기서. 자, 법령이요. 68점인데 합격자가 지금 70점 정도 나옵니다. 자, 불합격자 52점 나. 우연물 77점이요.
합격자 평균입니다. 자, 불합격자 49점. 자,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평균이 71.9점, 불합격자 46.49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 불합격하신 분들의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온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이거죠. 예, 1번. 두 번째 낮게 나오는 거. 2번. 그 다음에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 갖다 중점적으로 먼저 하셔야 된다? 이거. 실기와 관련된 과목. 그렇죠? 이거 하나. 또. 이거. 얘도 실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말. 근데 이런 이 부분들이 왜 점수가 작게 나오냐면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1차 필기만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소방 전기 소방 기계 기사가 없이 그냥 공부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이 구조 원리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와닿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기사 쪽에 실기를 준비했던 분들은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차만 별도로 준비하신 분들은요, 기사 없이, 그때는 화하지 않는 규정하고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야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쉽게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특히 초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시설 구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과목은요. 내가 일반 전기를 공부했다 그러면 소방 전기는 우수해요. 껌이야 그냥. 오히려 전기 기능사 수준보다 더 약하게 나와요. 쉬워. 자, 내가 기계 전공이에요. 수리하기 쉬워. 수리야. 나는 아무것도 전공 안 했어. 약재가 쉬워요. 약재는 이제 몇 개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럼 어디서 결정되겠어요? 수리학이나 전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준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도가 되고요. 오히려 점수 맞기가 좀 좋은 게 법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자, 광우병 이제 평균 점수 분포를 갖다 보면 자, 안전관리론이 보니까 0에서 9점대가 지금 12분이 계시다는 얘기야. 자, 이 정도는 그냥 갔겠죠. 친구가 시험 보다 나도 한번 가서 접수해 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책 한 자도 안 뜯어보고 시험 본다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10에서 19점도 4분이나 있어요. 자, 제일 많은 게 여기죠. 인원이 60에서 69점 사이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90점 이상 100점까지가 14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 수리학 부분입니다. 40에서 49점이 111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69점 사이가 1281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간에 지금 보면 인원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법령은요. 60에서 69 법령. 그 다음에 90에 100점 이제 38명 되어 있고. 자,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은요. 80에서 89점 사이가 1115야 이렇게. 그 왜 여기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우연물 기능장 붐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능장에 공부를 했으니까 얘가 되게 쉬워. 그분들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90에서 100점도 지금 405명이나 있어요. 이게 자, 소방시설의 구조원리입니다. 여기는 점수가 낮게 나와요. 1170명이야. 60에서 69점 사이가. 전체로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이 되는 게 여기죠. 988명 나온 40에서 49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하신 분? 그냥 필기만 준비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실기랑 병에서 같이 들어간 분들은 점수대가 여기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따로 하신 분들은 이쪽 아래쪽이죠. 점대가. 이렇게 득점대별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빵점 맞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목에서. 자, 수험자 이제 성별 분석 갖다 보면, 남자하고 여자 봤을 때 당연히 남성이 많겠죠. 이쪽은. 자, 여성이 지금 비율이 얼마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4%인데, 자, 258명 응시해가지고 149명 붙었어요. 그럼 여기가 합격률이 57.7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성은요? 자, 2,591명 붙어서 52.5%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여성분의 이제 합격률이 조금 더 높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연령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령별이 20대부터요, 70대도 있어요. 이 시설관리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 70대. 그리고 실제 제가 가르치신 분 중에 72살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63세 처음 준비를 해가지고 72래, 예, 그러니까 9년 만에 합격을 하신 분. 그러니까 포기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로. 자,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응시율이 좀 작죠, 그죠? 왜? 안 되는 거야. 20대가 대다수가요. 응시력이 안 되니까 인원이 작아요. 보면은 36% 됩니다, 합격률이. 20대. 제일 낮아요. 30대. 43.1%. 근데, 40대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56.8% 되죠. 그래서 40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인원도 제일 많겠지만, 40대는 절박하잖아. 따야 되잖아, 이거. 그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따야 된다, 이거야. 40대가. 그 다음에 50대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합격자 연령이 보면 4,50대가 제일 높아요. 4,50대가. 머리는 제일 기억력이 떨어질 나이입니다. 근데 합격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한다는 얘기다. 열심히. 그러니까 40, 50 탈 수 있어요. 자, 60대 7.9%, 70대 0.5%. 전체 연령이 차지하는 건데 실제로 보세요. 70대 뒤에 26명 봐가지고 14명 붙었어요. 53.8%야. 굉장히 높은 수치란 얘기예요. 70대도. 노장은 살아있는 거죠. 60대 57.4%. 이용. 그러니까 자, 수첩할 때 40대, 여기 60대. 그 제일 낮은 게 20대. 20대가 반성해야 돼, 이거 보면. 자, 일반 기사 시험을 보도요. 20대가 합격률이 제일 떨어져요. 공부보다는 할 게 많으니까. 뭐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막 용기가 불끈 솟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지역별 보겠습니다. 지역별. 자,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 경기권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기권이 지금 보니까 52.13%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쭉 내려와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제 52.93% 전체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 이 충북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55.97% 나왔죠? 여기 이제 제가 일조한 부분도 많아요. 전체 통계치에.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가르쳤던 분, 전체 합격률이 거의 80%가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얘기야. 시설 관리할 때.
자,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할 떠나가지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 두 번째는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는데 내가 취약한 과목이 나눠요. 계산에 취약하신 분이 있고 외우는 거에 취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좀 암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복기부터 하시던가. 그죠? 암기가 좀 내가 암기에 강점이 있어. 외워도 되는 거. 수치라는 거 외우기 좋아해. 그럼 이제 구조 원리 같은 거 자 먼저 할 수도 있고 계산은 약해요. 그 계산 문제 해야죠. 수리부터. 자, 그다음에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을 갖다 먼저 이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뭐냐면은 바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하고요. 1차만 다 봤을 때 구조 원리하고 그다음에 수리학 부분이 들어간 이 부분이에요. 이게 두 과목이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에 과락이 많이 나왔던 법규, 우연물 이런 것들은 이제 과락 비중이 점점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득점 전략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식. 자, 계산 문제를 철저히 해서 2차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 공식과 계산 문제라는 얘기는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2차에 관련된 거는 모조리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보다 이론 공부.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사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책을 딱 봤을 때 뭐부터 봐요? 관연도부터 봐요. 그리고, 문제, 왜 너는 다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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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공부 패턴이. 관리사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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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데, 똑같이 내가 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힘드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을 갖다 먼저 공부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밑에 있는 자신감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70, 80대 했는데 내가 30대인데 못하고 이렇게 뭐 있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사항이에요. 공부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사항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동호회 활동 좋아해. 취미가 많아. 또 각종 모임이 많아요. 내가 총무를 하고 있어. 그거 다 챙기다가는 공부 못합니다. 줄여야 돼. 그러니까 꼭 가야 될 때는 가는데 나머지 부분 이거는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공부하고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유난 떨어? 그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유난 떨 만큼 공부 시간이 많아야 돼, 이 자격증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저 친구가 나 보기 싫어서 안 맞는 일부 표현한 거 아닌가?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좀 시간을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놀고 싶어도 옆에서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오지 마. 자,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집안일 경조사보다 공부를 우선시할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집안에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정도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내가 시설관에서 공부할 때 1년 또는 길게 2년까지만 해서 이 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면 접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단기간에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1만 시간. 자, 1년에 300시간 투자하면 몇 년이면 가능해요. 1만 시간. 자, 나눠 보면 되잖아. 그렇죠? 몇 년? 30년? 약. 그죠?
그러니까 한 분해해서 약 30년만 내가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야.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시설관리사 취득하려면 몇 시간 공부하면 되냐? 이제 넉넉하게 보면요, 1000에서 2000시간이에요. 이 정도 투자하면 1, 2차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제 자랑 같지만은요. 자랑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니까, 1년 동안에 제가 이제 3개를 땄어요. 1년에. 이 취득한 자격증에 수방 기술사 땄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안전 기술사 땄고, 소방 시설 관리사 땄단 말이에요. 남들 10년 걸릴 거. 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그 제가 집안일 다 팽개치고, 경주 다 팽개치고, 모임 다 끊고 공부한 사람. 1년. 1년 뒤에는요. 나가죠, 이제. 모임에.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못 나가고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는 거는요, 제가 다 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기다 써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간 동안에 빨리 따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시설관리사 준비하신 분들이 준비하는 이유가 빨리 따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지금보다 더 나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투리 시간 확보하라. 이 자투리 시간이 뭐냐면은 TV 보는 시간,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보내는 시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자투리 시간. 그래서 커피 먹을 때도 좀 책을 보시고, 밥 먹을 때도 책을 다 보시고, 자, 시험 준비, 취업 또는 창업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땄을 때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그죠? 취업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 창업하려면 내 고향에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데 할 거냐. 그 창업할 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취득했을 때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 가서 3년을 갖다 근무하고 그 뒤에 어디 가서 내가 업을 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업은 그만 내고 그냥 취업을 하란다. 자, 이런 이제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포기하고 싶을 때 합격의 기쁨을 떠올려라. 자, 이게 많아요 보면. 지금 여러분 공부 시작하잖아요. 한 달 만에 아유 다 그만두고 싶어요. 넘어가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넘어가면 6개월이고요. 6개월 넘어가면 1년이에요. 1년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동안 한 게 있어서. 그래서 10년, 15년 하신 분들 많아요. 메뚜기 단천이라고 철 되면 공부하고 또 쉬었다가 철 되면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이미 관리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말이죠. 이걸 갖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특히 법 같은 걸 왜 공부하고 구조원리를 왜 적극적으로 공부를 갖다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실제 현장 가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이거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응시 자격되는 거 얼마나 이거 행복한 일이에요. 이 응시작이 안 돼가지고 이 시험을 갖다 못 푸신 분도 많단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 공부가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 못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장기전이에요. 자, 공부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독서실, 도서관 또는 집. 이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서관 가서 공부를 잘하나, 독서실 가서 잘 되는지, 집에서 잘 되는가. 자, 그럼 중요한 거죠. 안전관리를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 공부를. 자, 목표 점수를 크게 잡으세요. 80점이니까 25개 중에서 20개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 어떤 목표는 크게 잡아요. 목표 미달에서 만약에 저기서 내가 70%만 도달했어요. 56점이잖아. 80% 도달하면 64점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만큼 접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출제가 되냐. 연서. 잘 돼야 됩니다. 연서. 연소 생성물 화재 예방 관리. 자, 소화. 소화에 관련된 거, 요거는 뭐, 한 문제 또는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소화 관련된 거 뭐 안 해도 돼. 왜? 요거는 나중에 저 어떤 거 한번 배우십니까? 약제 화학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16에 1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파트가요. 그 다음에 연속도 연계 생성미 이동 피난계임의 수용 이런 구획화재 화재 역학 관련해서 6개에서 8개가 나옵니다. 소방 안전관리 기준이요. 법규에 관련된 것이 서너 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 제일 비중이 높은 데가 여기죠. 첫 번째. 여기는 지금 많잖아요. 많은데 6, 8개인데 소방 안전관리 기준 이제 법규 같은 건 서너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이런 이제 순서가 되겠죠.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자, 수리학 부분에. 물론 이제 80분 맞아야 되겠고요. 자,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리학에 관련된 부분이 8에서 9문항 나오고요. 약제에서 관련된 게 6에서 8개 나와요. 옛날에 서너 개 나왔다가 확 늘어났어요. 약제 관련 부분이.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방 안전 관리론에서 일부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소방 전기가 9에서 11개 나왔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이런 이제 출제 이 빈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리학과 전기는 2차 실기에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숙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전공했다 그러면 굉장히 강점이에요, 이분들은. 기계 전공. 강점이에요. 아무것도 전공 안 했어. 하면 돼. 왜냐면 여기서 기본적 점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쉬운 것 딱 하면 60점 맞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연물. 투자한 것만큼 점수 나오는 데고요. 우연물. 시설 기준이 11개에서 14개 나와요. 자, 시설 기준은 말 그대로 이 건축물에 대한 이제 법규예요. 법규. 그 다음에 성상 공통 기준이 7에서 9개 나오고요. 개별 성상 기준이 5개에서 7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시설 기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통하고, 그리고 개별 기준 한다. 자, 공통 기준이 뭐냐? 우연물이, 자, 1류 우연물부터 어디까지냐면 6류 우연물이 있잖아요. 여기 하는 이제 공통, 성상, 그 다음에 소화 방법, 특징,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성상은 뭐예요? 1류 우연물 중에서 특정 우연물의 주된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성상 같은 경우 좀 어렵잖아요. 특징이.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개만 하면은 이제 최소 몇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8개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이거 두 개만 해도 뭐 60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 개별 성향 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시설 기준만 꽉 붙잡아버리면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조원리입니다. 목표는 크기라고 해서 100점. 목표. 왜? 파장률 기준이니까. 자, NFSC가 화자연 기준인데요. 요게 22개에서 2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형식성의 성능인증 기타가 두세 개가 나옵니다. 요게. 그러면 요 화자연 기준만 잘하면 이제 88점에서 뭐 92점 정도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자, 2차 실기에도 중요한 과목이니까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 화장 기준. 설비별 수치, 계산 공식, 항목 등을 갖다 이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화장 기준에 다루는 반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구조 원리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령인데요. 법령은 이제 점수가 80점. 마찬가지로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법령. 자, 기본법이요, 네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인데, 요게 뭐냐면, 좀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엄청 길어. 이거를 줄여가지고 소방시설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0개 나옵니다. 정확히 10개. 자,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소방시설관리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업무를 갖다가 여기다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실기도 합격하고 실기도 붙고 따가지고 현장에 나가서도 아 이제 베테랑이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뭐 해야 돼? 시설관리사는. 어 저거 잘못됐네. 왜? 기준이 이래. 헤드를 딱 봤는데요. 헤드와 헤드 사이 간격이 한 3m는 돼 보여. 어 저 법규 안 맞는데? 이거를 캐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이 두세 개 나옵니다. 자, 보통 두 개인데 많이 할 때는 세 개 나와요. 두세 개. 다중이업소에 관련된 거. 요거는 네 개 나오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네 개에서 다섯 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출제 그 문항수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중점적으로 뭘 할 건가 다 다루기 힘들면 그러면 어디를 갖다 해야 되냐면 실기와 관련된 거 기본법에서 실기가 나와요. 시설법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다중이용소법 저 세 파트가 2차 실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다 맞아도 몇 개나 18개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찍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설법에서 보면 10개 나오는데 여기서 전체 분야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맞추는 거예요. 그 외에 나온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찍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전체가 1000개 중에서 중요한 거 한 400개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600개는 버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따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노력하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정진하면 정진. 앞으로 진행하되 곧바로 진행을 하면 합격은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할 거는요. 정진하면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자격증 찾아와야 되냐면 공단에 맡겨놓은 내 자격증 찾아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산업인력공단에 뭐뭐뭐 관리사 있어, 명단. 그러면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만 하면은 돈 주고 찾아오면 되죠. 근데 하도 안 찾아가니까 어떻게 해? 공단에서 얘를 딴 데로 맡겨놨어. 자격증은요, 공단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디가 찾아야 돼요? 협회 가서 찾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안 찾아간 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요. 어떻게 이제 내가 준비할 건가? 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이 관리사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